생각했습니다. 미팅 때는 감정이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막 감정이 막 터지면서 물꽃이 온 것 같은 느낌.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구나. 2014년 4월 16일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일이 있었고 2015년 여름에 봉사하러 갔었는데 아이들의 생일날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면 그 아이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어떤 생일 모임을 가졌었어요. 누구에게나 있는 생일이지만 또 아주 특별한 생일이기도 한. 처음에 찾아뵐 때는 아주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이 영화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저도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. 한 걸음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정확히 전달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그 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. 아, 이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일을 해줬구나라는 게 좀 전달이 됐으면. 제발 이 가족이,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 주길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